스스로가 진짜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작품 완성까지 가는 거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틀렸다는 거. 그러니까 이 힘이 있을 거라고 안 예, 그래도 이제 뭐 힌트 같은 거 주실 줄 예, 생각을 알았거든요. 했는데 힌트를 안 주시는 건 아닌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힌트가 아니었겠죠. 예, 맞아, 예, 맞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힌트는 어떻게 그려라 이걸 답을 주는 힌트를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그런 힌트는 아니죠. 예. 굉장히 철학적인 힌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힌트 를안 주신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힌트 네.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힌트를 주시고 그런데 이제 본인들은 뭔가 이렇게 그려라라고 하는 지표를 준다고 생각을 한 네. 거니까 그렇죠. 그건 아닌 거죠. 잠깐만 들어오고 싶은 분들한테 할 얘기가 많으시다고. 아이, 저는 진짜 작가만을 들어가면은 더 깊이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럼 더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시겠구나. 그런 착각에. 깊이 있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캐치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네, 훨씬 네, 깊이 맞아요. 자체가 뭐 10m로 갔으면은 만 이거는 미터로 가고 뭐 네. 1km 뭐 10km로 네, 가는데.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들어오면 그림을 잘 그리게 되고 정말 은홍이 말 맞잖아. 이렇게 지표를 딱 정해져 갖고 너는 이 스타일이 맞아. 이거를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정해주면 우리는 거기를 이렇게 탁 따라가면서 내 마음, 내걸좀 보태서 뭔가 작품이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일단 내가 쪼개지는 고통을 그게 아니 얘기하세요. 네, 확실하게 그게 얘기를 해야 돼요. 진짜로. 진짜 그 기초 소묘할 때그 시간을 제일 다 부러워한다고.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네. 시간이라고. 아니 근데 지금 즐기라고 막 이러면서 선배들이 와가지고 왔다 갔다 네. 그 이후부터는 뭐 죽음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래갖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 기초 소묘 끝나고서 이제 자기 자신의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자기 자신의 재료를 찾아와야 되는 그 과정이 딱 되니까 암흑시대였어요, 진짜. 암흑시대. 깜깜해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지? 뭘 찾아오라는 거지? 뭘 해야 되지? 그러면서 계속 또 저의 안 좋은 부분이나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저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지적을 해주시니까 권 선생님이 저한테 제일 위험한 분이라고 끝까지 가지 못할 일순이라고 그런 말도 들었고요. 그리고 솔직히는 정말 몇번 집에 갈 뻔했어요. 진짜로. 집에 아 그만 돌려고 하셨어요. 네, 나는 정말 안 맞고, 그 다음에 소양이 안 된다. 이걸 못 따라갈 것이다. 나는 도저히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견딘다 한들 뭐가 나오겠느냐, 나한테. 그런 자조적이면서도 막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또 오면 또 혼나고. 혼자서 잘 찾아가야지 되는 거죠, 길을. 근데 그걸 안 찾고 앉아서 해주기만 바라고 떡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안 떨어지니까 투정하고 불평하고 이게 뭐야 뭘 하려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겨우 한 가지 그나마 끄집어내서 하고 있으면 보여주기 위한 안 거라고. 쇼다. 쓰레기만 양산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 듣고 막 그러니까요 정말 암흑. 우리 동기들 그래, 힘이 저를 붙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동기가 암흑도 만들게. 작잖아요. 다른 기수에 비해서 숫자도 작잖아요. 근데 중간에 한 명이 가버리고 나면 그 상실감이라든가 그 타격이 크잖아요. 그거는 절대 남한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 또, 남한테 폐를 끼치고 네, 싶었구나. 그리고 또 서로 막 힘을 내자. 다시 한번 해보자. 내일은 또 뭐가 달라지겠죠.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퍼포먼스까지 온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좀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아니했구나. 나는 가만히 앉아 있어. 정규반에 할 때처럼 그렇게 친절하게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서쪽으로 가시고 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것을 좀 버무려 주세요. 막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완전히 아니죠. 그런 생각으로 만약에 작가반을 오실 분이 계시다면 진짜 상담을 깊이 받아보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리니까 더 들어오고 싶다는 식으로 또, 성개구리 싶어? 아니, 청개구리는 아니고, 그럴수록 더 뭔가 매력이 있고, 그 선배들이 힘들다고 하는데도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도 하면서 결과는 좋게 나오면서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저게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근데 막상 들어와서 그 자기가 깨지는 그런 시간을 마주할 때 네. 네. 너무 진짜 아프고 힘들고 인정이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름을 쓰면서 이제 마주한 거죠. 그래 세상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났으니까 나의 좋은 면만 얘기해 주지 여기서는 완전히 날 것이잖아요.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보여지는 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맞는 거지. 그런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저 같은 사람이 퍼포먼스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깨우친 다음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왜 이렇게 보면 저희 정규반이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뭐 그림 진짜 잘 그리시는 분들 네,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많고 또 저처럼 어떤 그림을 잘 그리는 거랑 좀 거리가 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작가반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어쨌든 자기 작품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목표가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가 단순히 그러면 안 되고 진짜 자기를 얼굴을 지금 민낯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을 알몸까지 진짜 다 이게 지금 진짜 다 빨개 벗을 수 있는 사람 왜냐면 그래야지 자기 작품이 나오는 걸 알겠더라고요. 진짜 자기의 어떤 그런 꿈이 먹고 이런 거 알몸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심정으로 들어와야지만 자기 작품하고 이어진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 어 진짜 너무 완전히 진짜 아니야,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네 맞아요. 네, 이 말씀이 정답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작가반 시작하기 전에 되게 겁을 많이 먹고 시작을 했었는데 네. 선생님께서 제가 배 타러 가는 것 같다고 배 타러? 네. 네. 그런 배 타러 가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어,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부서진다고. 제가 근데 아직 배가 좀 배 부서지고 어, 거기에 있는 작은 요트를 타고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직 제가 배가 아직 안 부서진 것 같아서 아... 제가 드릴 말씀은 딱히 없고 아직 본인 배는 아직 안 부서졌어요? 네 근데 좀 제가 볼 때는 부서졌는데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근데 조금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조금 불안하고 부서졌는데 모르고 네. 가라앉을 때 돼서 이제 알겠죠. 어. 네, 큰일 났네요. 오고하자. 안타깝네요. 빨리 찾으세요. 빨리 고쳐야죠, 배를. 네. 그 요트 타고 도망갈 생각 하지 말고 아니, 그 배 고쳐가지고 하세요. 네. 아니 저는 완전 산산이 부서지는 걸 상상했었었거든요. 고쳐서 가야죠 본인 배를. 아 거기 안에 막 비상용 요트 이런 거 빠지던데. 비상용 요트. 네, 어, 그래서 시작할 때도 이제 블랙섀도우 선생님께서 심해까지 끌고 내려갈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 아직 안 끌려 내려가 봤으니까. 아 그게 사실 제가 그래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직 그 언니들을 아직 지금 먼저 네 먼저 네. 하셔가지고 끌려 내려가신 저도 네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여기 작가반에 들어오려면요 일단 어, 지금 그러니까 내 자신이 정말 철저하게 깨진다. 네. 조각조각. 진짜 산산이 부서질 각오가 어느 정도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밑바닥까지 한번 쑥 내려갔다가 아,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다시 몸을 추스리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표현하고 나를 알아가고 나를 찾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를 꼭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좀 뭐 본인이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고 반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3개월 그 다음에 6기들은 최종품평만 하기로 했던 네, 중간 평가도 다 없고 최종품평만 하기로 했던 유일한 기수인데 네. 어, 과연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뭐 아직 아까 얘기하다가 못했던 얘기 있으면 돌아가면서 또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금 드는 생각은
일단 뭔가 많이 느끼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커요. 네. 여기 화실 수업 끝, 아니, 그 이제 작업 끝나고 집에 갈 때, 들어올 때 풍경이랑요. 끝나고 밖에 나갈 때 풍경이 정말 다르거든요. 느끼는 것 자체가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느끼고, 그냥 느끼고 싶다. 지금 이게 가장, 네, 큰 것 같아요. 즐기는 법. 즐기는 법. 즐기는 법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가 심리적으로 그 압박을 받거나 아니면, 네. 압박을 받거나 아니면 거기서 좀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좀 막 쪼였다가 풀렸다가 이런 느낌.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더 이렇게 그러니까 좌절하는 그 타임이 되게 반복이 되는데 그 타임을 저는 내가 진짜 좌절해서 막 이러고 있을 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많이 더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난 왜 이렇게 못하고 있어?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거기에서 저는 좀 이렇게 뭐랄까 영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저는 약간 얻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칭찬받을 때보다 심해로 쫙 끌려 내려가서 거기서 정말 저 다운됐을 때 그럴 때 저를 가만히 저를 집중해서 생각을 하면 그때 떠오르는 뭔가 그거를 이렇게 저는 영감이라고 생각해. 그럴 때 약간 영감한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요거를 그렇게 이런 기분을 좀 표현해 볼까? 뭐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꺼이 뭐 저 어떤 그런 지적을 받고 또 나름대로 제가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그거를 조금 더 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인다면 굳건히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은홍님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어차피 겪을 일이면 즐겁게 받아들이자. 아니, 그러니까 저에 대한 힘든 지적이나 네.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나의 내면의 모습을 너무 정확히 보시잖아요. 그런 걸 지적을 당할 때 아파만 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오히려 화가 나거나 뭐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어떤 면에서 많이 수긍이 되거나 이런 거를 오히려 내가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그런 걸로 이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혼났다기보다 지적을 당하고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속상하고 아프고 막 절망이 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한 3분의 1쯤 지나고 나 3분의 1이 아니라 네, 반이 지났어요. 네, 남은 시간은 정말 아끼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 소모하지 말고 아프더라도 받아들이자. 이 중간 단계까지 오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귀하게 생각하고 아 이게 헛된 시간이 아니구나. 너무 귀한 시간이구나. 어디 가서 내가 이런 집중적인 훈련을 받을 것이며 나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줄 사람이 있는가. 그 나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이 과연 있을까. 왜냐하면 칭찬하기는 쉽지만 지적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감정 소모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요새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조금 나름 일주일간이 조금 편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가보자. 견뎌보자 하면 너무 자학적이니까. 즐기자. 어차피 할 수 없으면 즐기면서 가자. 네. 그림 배우러 오는 곳 아니라고 그런 말을 들었었는데. 그림 화실에. 네네. 그래서. 그림도 배워요. 네.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최근에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배우는 것도 그림 외적으로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 제가 하는 것 외에도 이렇게 주변 막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게 많았어요. 제가 영희님 퍼포먼스 하신 걸 보고 그렇게 깨달은 게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제가 거기에서도 또 느끼고 깨닫고 하는 것들이 많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귀한 시간이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러, 이,
이러고 그래서 조금 말이 조금 문장이 이상하긴 하지만 어쩌다가 내가 이러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는데 정말 이런 길 다시는 오지 않는다. 되게 소중하게 내가 이러고 있냐. 네네. 근데 되게 신기하면서 되게 소중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서 많이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되게 할 수 있는 만큼 뛰어놀 수 있는 만큼 뛰어놀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해봐야겠다. 그 사이에 되게 제가 재밌게도 네. 여러분들 네. 작품을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오기 같은 경우에 막 작품도 같이 막 이렇게 네. 하고 막 영상에다 작품도 싣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네. 여러분들은 뭐 한 게 없어갖고 네. 영희님이랑 이제 은홍님은 이제 조금씩 두각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이제 두 분 같은 경우는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네. 제가 하지만 앞으로 또 가능성이 네.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네. 화윤님이 지금 저희 이제 멤버 중에서 지금 나이 차가 진짜 많이 나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화윤이 이렇게 볼 때마다 너무 이 젊음이 네. 부러우면서도 네. 부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또 이렇게 기특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저는 화윤님이 어떻게 변할지 되게 궁금한 사람 중에 가장 최우선이에요. 나중에 저는 맨 처음에 저희 이렇게 딱 멤버 구성됐을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 분위기는 뭘까? 그러니까 되게 네. 각자가 네. 서로가 서로랑 되게 안 맞는 스타일이 네. 넷이 딱 모인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공통점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음 이랬는데 되게 잘 네. 시간이 갈수록 너무 애틋해요. 애틋해지고 네, 네. 서로 진짜 네 이렇게 애틋하신 만큼 네. 공동 작업도 잘 하시길 네. 바랍니다. 네. 네. 아, 또 즐겁게 열심히 네. 네, 빨개 벗고 뛰어놓으셨으면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네, 다른 분들 혹은 육기들과 네. 네, 인터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